이 개성이라는 게 각기 개성이 살아서 어우러져서 하나의 극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주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이 얼굴 이쁜 사람 뒤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맨 유행만 남는 거예요. 요즘 또 네. 문화가 트렌드가 이 오디션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너도 나도 1등, 맞아요. 2등은 없고 맞아요. 빨리 1등, 스타가 되는 1등. 방법은 빨리 많이 1등이 있죠. 돼서 빨리 네. 스타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단계는 전혀 없는 거예요. 애들은 무조건 빠른 길은 뭐냐,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는 거 그거예요. 그리고 뭐 시험만 잔뜩 치는 거예요. 이런 질문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50년이 넘게 한 일을 하셨어요. 혹시 지겨우셨던 적 없으셨나요? 가슴만 두근거리죠. 아직도? 아직도. 남의 혹시 극본을 남의 걸 극본을 이렇게 쓱 먼발치듯 바라보면 네. 어? 조금 읽어다 보면 아 이건 내가 하고 싶은데 벌렁벌렁해. 아. 나는 이거 하고 있으면서도 아. 그 욕심이 한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연극 시절에는 여기서 연습을 마치고 조금만 시간 나면 옆방에서 연습하는 거기 문 열고 이렇게 들어가 봐요. 배우가 안 와서 대역 할 거 있으면 휘딱딱 또 읽고 그러고 나오고 그런 짓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열정이 그러네요. 끝이 없었어요. 네. 너무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그 열정과 그 느낌이. 연기의 신이라고 요즘 별명 붙은 거 혹시 아시죠? 아니 나 그 소리는 너무 과분해서 그건 뭐 안 되고 그냥, 그냥 배우가 좋고 그냥 구제형이 광대가 좋죠. 허당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보니까 아 그것만은 내가 남한테 안 줘. 아니 막 저희들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저는 뭐 하나 꽂혔습니다. 뭐예요? 선생님 말씀 중에 아까 50년이 넘은 지금도 설렌다는 말씀. 네 맞습니다. 저희도 방송을 하면서 조금 잘 된다 싶으니까 설레고 그런 건 없어졌거든요. 아 촬영장에 제일 먼저 오세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촬영을 같이 해야 되는 날은 후배들이 부담스러워요. 야. 일찍 가야 되니까. 무슨 드라마를 찍거나 하면 딱 등장하기 전에 내 전신이면 그때부터 둥둥둥둥둥 뛰죠. 와. 주체를 못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자, 저희 승승장구의 마지막은요, 나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네. 아, 안녕하. 네. 아, 기왕이는 지금 나 이름 불렀죠? 예. 하시라고. 네. 그녀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 젊은 친구들한테 다 내려주고, 그리고 아주 허허, 홀홀하게 갈 수 있도록 다 내려놓고 가도록, 그거 하나 부탁한다. 아. 앞으로도 오랜 시간 광대 그리고 멋진 굿쟁이로 불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 승승장구의 비주얼을 맡아왔던 우리 기광이가 리액션. 아쉽게도 오늘을 끝으로 승승장구를 떠나게 됐습니다. 가지. 네. 네. 자. 승승장구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선배님들의 인생사를 들으셔서 인생 공부를 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요. 24살밖에 안 됐지만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승승장구 제작진 여러분들과 형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비스트의 기광이 승승장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네. 수고했습니다.